분이 지금 첫 번째. Learning new things is always built on prior learning, I believe.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은 항상 예전에 배웠던 거를 근간으로 하는 거야. 내가 믿기에는. 맞아. Learning is a blank process 라고 하네요. 자, A에 iterative 뭐에게? 반복의 이런 뜻이고, 그 다음에 relational 상관적인 cumulative 이건 쌓이는 거죠. 축적되는. 그리고 precipitous 이거는 가파른. 이라고 해서 일단 지금 쌓이는 거니까 큐뮬러티브로 내용 챙겨주시면 되겠네요. 이 정도? 그래서 지금 단어장에 이런 단어들 이제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. 이런 단어들, 자주 안 나온 단어들.